지금 저는 장안문 성곽길에 있습니다. 저번에 사실 제 영상을 찍으려다가 다른 영상을 남기게 됐죠. 수원 시립박물관에서 뭐를 한다 그래갖고 나온 김에 여기를 왔습니다. 근데 제가 너무 졸려가지고 좀 늦게 나오니까는 시립박물관 가는 거는 포기해야 될 것 같고 카페 가고 공부하고 밥 먹고 뭐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. 마이크 잃어버릴 뻔했습니다. 여기 동강북강로로 올라가고 있는데 아무도 밟지 않았습니다. 눈을 그래서 기분이 좀 좋습니다. 지금 보면 아무도 눈을 밟지 않았어요. 새들이 흔적은 있는 것 같은데 우와 대박. 와, 지금 제가 걸어온 발자국들인데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? 와, 눈 뽀득뽀득거리는 소리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이어폰을 끼고 있는데도 이게 잘 들려서. 와, 근데 진짜 오늘 나오기 너무 잘했다. 설산을 갈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. 뒤에 있는 열기구가 떠야 되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요즘에 안 떴단 말이죠.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네. 벌써 어두워졌습니다. 그래서 뒤에 보면 불이 쫙 켜졌죠. 지금은 카페 대라는 곳에 왔습니다. 여기가 몰랐는데 새로 생긴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뻐 보여갖고 일단 들어왔고 카페 라떼를 시켰습니다. 아트를 해주셨는데 가지고 올라오면서 조금 망가뜨렸습니다. 여기가 3층이거든요. 이 시간에 커피를 마시면 안 되는데. 와, 여기 카페 뷰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. 다음에 또 왠지 올 것 같은 그런 곳입니다.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맨날 공부는 안 하고 앉아있네. 카페 구경하느라 공부 안 하고 있어. 신만을 오늘 워커를 신어갖고 다행히도 딱히 젖지 않습니다. 지금 여기가 그 저번에 재즈 페스티벌 했던 장소인데요. 여기 신기하게 이렇게 휴식 공간도 있나봐요. 와, 이거 따뜻한데? 여기서 휴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. 추운 날에는 가능한 것 같아요. 와, 아니 여기는 뭔데 이디야가 한옥에 이렇게 예쁘냐. 게스트 하우스라고 합니다. 되게 예쁘네. 한옥 느낌으로. 저기 보면은 꽃감을 말려놓고 있어요. 귀엽다. 한옥에서 보니까. 여기는 이런 마트 문방구가 아직 앞 여기랑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. 장사가 되나봐요 아직.